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하안경 1회차 세주명품 열애현상 보현산매 세계성취 하장세계 비로자나풍까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모습과 또 깨달음을 이루신 그런 삼업과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바라보는 세계와 그런 또 하장세계 또 깨달음을 이루시기까지 다생금내에 수행해오신 그런 인연공덕 비로자나품까지 하음살림 어제 이제 설법이 되었죠. 오늘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일 법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분은 깨치고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고 아웅다웅 옹졸하게 지지부분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보살행을 하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세계로 지향하는 순차적으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차별된 법문이 이제 2회차부터 7회차까지 그 2회차에서는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6품을 설하는 게 있어요.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할 부분이 보광명전인데 보광명전의 설법을 감이 다 익으면 땅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곡식도 다 익으면 이제 다시 이제 땅에 씨앗이 돼서 뿌려지듯이 깨달음의 등각묘각을 이루게 되면 제 7회차 설법이 11품이 설해지는데 그때는 뭐 합니까? 혀 좀 짧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찝똥찝똥 찝인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웃는 분들이 다 그래. 혀가 짧은 분들이라. 거기서 이제 11품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등각과 묘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해놓는 품이 있어요. 열의 출연품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할 품이 무슨 품이에요? 열의 명호품이에요. 열의 명호품은 부처님 이름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1회차 설법을 믿어서 수행 실천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31품이 쭉 다 정리돼가지고 마지막에 7회차에 열의 출연품까지 오면은 이제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해서 열의 출연품이 이제 마지막 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이 큰 덩어리로 보면 열의 명호에서 시작해서 무슨 품까지 열의 출연품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열의 출연품에는 우리가 유명한 개성이 있어요. 개경계라고 하는 거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이런 그게 이제 나오는 품이 열의 출연품입니다. 그래서 열의 출연품은 정말 좋은 개성이 많은데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열의 출연품 개성으로 또 우리 소대로 갈 때 해항을 합니다.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개무예라고 그대여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저 허공처럼 모양도 빛깔도 흔들림도 없는 이 아무리 흔들어도 허공이 뭐 잡아 뗄 수가 있나 붙일 수가 있나 흔들림이 없잖아요. 저 허공 같은 마음 요지부동의 마음 구례부동명이 부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그대여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마땅히 당정 깨끗하게 해라 마지막 떠나는 영가여 그대의 마음을 여 허공처럼 비우고 아무런 아쉬움과 미련과 집착이 없이 이 생을 그냥 잘 살다가 뜬구름처럼 간다고 미련 없이 사라져라 영심소양 계무해라 내 마음으로 그대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무예자재하게 잘 떠나가라 영심소양 계무해라. 참 그 열의 출연품에 그런 개성들이 주옥 같은 개성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세간품에 이제 8회차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8회차에는 유명한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세간품은 보현행원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2000가지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답을 해놓은 대목이거든요. 200가지 질문에 대해서 200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세간품은 그냥 읽기만 해도 한의심이 나고 그 이세간품을 안 읽는 사람들을 인생이라 하지 않고 축생이라 하거든요. 예? 이세간품을 읽어야 돼. 세간의 욕심을 떠나는 그러한 경계의 함경을 읽어봐야 이 불교의 오묘한 맛을 알거든요. 이세간품에는 주옥 같은 대목들이 너무 많지만 특히 56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은 생각도 고운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은 천룡 팔부 중에 팔부 신장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고 보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할 때 뭐부터 합니까? 정구어 지는 수리수리 마음수리 몸수리 말수리 수리를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세간품에도 말을 막말하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입을 열었으면 기계 삼함인데는 어준 사실이라. 입을 세 번 치매고 있던 걸 풀었을 때는 네 가지의 근거에서 말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개품에 가서는 또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어쨌든지 대충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열의 명호품과 사성제품을 이렇게 하는데 여섯 품 중에서 두 품이에요. 열의 명호품, 사성제품. 불법성으로 했을 때 항상 경전은 그렇게 나와요. 열의 명호품은 부처님을 믿는 품이고 사성제품은 사성제는 부처님의 법을 설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죠? 법을 믿는 품이고 광명각품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일체 세간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해나가는 광명으로 각품이라 내 지혜의 광명으로 남을 깨닫게 해주는 품이라 해서 수행자를 상징해서 성보를 믿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살 문명품에 가가지고는 이제 문수보살과 열보살이 서로 문답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한경 개성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인 수타보의 자무 반전분이라 이런 것들이 보살 문명품에 가면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요. 종일토록 돈을 시하려도 내 돈은 한 푼도 없다. 통도사에 늘 댕기기는 댕기는데 남처럼 댕기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온갖 음식을 다 얘기하고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도 쫄딱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남의 병은 다 치료해주고 약 짓는 방법은 다 아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친다. 혹은 그러죠. 그 뭐 소목집에 가도 자기 집에는 가구 하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종일토록 돈을 시달리지만은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그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담도 영역이라 이 진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영역이라 그러니까 진수성전 차려놓고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다. 우리 하암살림 있는 데 와가지고 오늘 이제 하는 그 목적이 있죠. 뭐 그런 데 있죠. 목적이 이런 데 있어요. 그렇게 보살 문명품 같은 데는 주옥같이 그렇게 설명해놔요. 정행품이라고 또 있죠. 그런데 가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놨냐면 자, 또 요것도 전소선언처럼 한번 따라해봅시다. 선용기심. 약재 보살이 선용기심 하면은 그 정행품에는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어떤 마음을 내고 구분기를 갈 때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고 올바른 반듯한 길을 갈 때는 어떤 뭐 오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내려갈 때는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청정한 행에 대해서 아주 원흉무예하게 성속을 망라해가지고 출세간 세간을 망라해가지고 전체 우리가 왜 우리 화장실에 가서 세수진언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탐진치를 버리듯이 내 그 속을 비울 때는 탐진치를 버리듯이 그 하는 게 전부 화엄경 정행품에 나옵니다. 정행품에는 청정한 마음을 쓰는 거는 선용기심. 선용 잘 쓴다. 착하게 쓴다. 착하게 쓴다. 그 마음을 착하게 쓰면은 약재보살이 그 마음을 착하게 쓰면은 적핵 바로 뭘 얻어버리냐? 적핵 일체의 성묘공덕이라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얻어서 얻은 자리에 가더라도 아유 저 사람은 간세음보살 같다, 보현보살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은 자 어쨌든지 오늘 이제 열애명화품 사성제품 이 두 품의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어려운 시국에 다 모였었는데 또 이렇게 현전 대중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생사 불구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죠? 예. 목숨 걸고 이렇게 모였는데 또 지금 우리 현전 대중도 이렇게 실참 대중도 많이 모이셨지만은 지금 이것은 유튜브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미국까지도 갑니다. 중국에도 들으시고 인도네시아도 들으시고 지금 외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아니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통도사에서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이양 처차 버리잖아 수염부감 미부주라 모든 중생들의 앞앞이 그냥 택배 기사 안 가도 저절로 집집마다 지금 이 화면이 다 택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법당 밖에서도 또 법당 안에서도 오늘 여기서 모인 대중이 또 이 법문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돌려보면 되고 돌려보면 돼서 천만 대중이 이렇게 모여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여튼 특히 지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모신 영단의 위패 대중들도 모두 이 법회 인연 공덕으로 이고 등락을 바라면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열애 명호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에서 연하장 사자자에 앉으시었다 묘한 깨달음이다 원만하시며 두 가지 행위에 아주 끊어지셨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셨으며 부처님 머무는 데 머무셨으며 부처님의 평등을 얻으셨으며 장애 없는 곳에 이르셨으며 외도가 법을 가히 굴릴 수 없으며 향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시며 삼세를 두루 다 보시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할 대목들을 한번 차곡차곡 짚어보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새기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꼭꼭 씹어가지고 해야 이제 소화가 돼요. 그때에 세종께서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1회차 법문해가지고 부처님이 함경이 있게 된 것은 부처님이 시성정각이라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신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모든 8만 4천 경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법을 따라간다고 하는 부처님을 믿을 대상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 했죠. 예? 통도사는 보광명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함도량에. 통도사 보광명전은 조금 저기 주의실이 계시고 법사실이 있는데 저게 보광명전이죠. 저기가 보광전입니다. 예? 보광전에 가면은 지금 이제 문을 옆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능견난사문이라고 있죠. 능이 본다, 볼 수 있다. 난사라고 하는 건 불가사의한 것을 본다. 불가사의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심, 부처님의 마음, 다른 말은 견성성불이라 그러죠.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미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이룰 수 없는 자리.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이 자근강이라 말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생각이 잡념으로 망상분별해서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 자리가 고문 들어가면 아내가 무슨 저기 법당이 있어요. 보광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예, 보자부터 봅시다. 보라고 하는 건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다고 하는 것이고 자, 2회차 설법하는 데가 7처 9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회차는 법보리장 아라냐 법보리장에서 하고 2회차는 보광명전 3회차는 도리천 4회차는 야마천 5회차는 도솔천 6회차는 타자재천 7회차는 또 보광명전 8회차도 보광명전이 많지요.
구회차는 극고덕원 서다림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라림 복성 동쪽에서 시작하는데 그럼 한경에는 보강명전이 세 번이나 설하는데 땅에서 설하는 건 전부 보강명전인데 보강명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통도사 보강명전은 선방도 보강명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보강명전에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또 보강명전이 어디 있습니까? 대강명전. 대강명전을 강대한 광명전이라 해서 대강명전에 가면 누가 계세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죠. 통도사 보강명전이 바로 대강명전이 바로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보광명전 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과 속된 것을 통틀어 가지고 총망라해서 넓게 비춘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성이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우리의 근본 생명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을 보광명이라 하고 현실적으로 비추어서 적사표법이라 사물을 나타내서 우리의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보강명전에서 여기서 법을 설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해자설법은 믿음을 강조하는 법문들이 여섯 품에서 설해지는데 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천상같이 사는 사람이나 지옥같이 못된 중생이나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재적소의 미묘한 지혜로서 아주 환한 지혜로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해놨습니까?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이렇게 한 대목이 있었죠. 미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수준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는 것이다. 배고파 죽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쫄쫄 굶어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뭐 어디 그 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어서 빵이라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굶어 죽기 직전 한 사람한테 이리 와봐라 함경 훌륭한 책이 있다 법을 설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함경 그 입법개품 보안장자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식 주는 중생들에게 충분히 베풀고 예? 그리고 법을 설할 때는 조금만 알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시축원 조금 전에 했지만은 중생들을 위한 축원이니까 축원할 때 뭐부터 합니까? 수명장수, 뭐 그다음에 재수대통, 자손장성, 복덕구조 해가지고 생멸법 중에 생멸법 있죠. 자 불생불멸이라 해놓고는 생멸법을 잔뜩 축원합니다. 그 다음 축원하는 게 영가축원이에요. 그죠? 영가축원도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본래 묘체는 담년에서 무거무래라 무초손대 오감이 없는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 이런 이치를 잘 모르니까 다 극락왕생하세요. 다 잘 되세요. 업장 다 소멸하세요. 되든지 안 되든지 축원을 우리가 싱컷 그냥 그래가 거룩한 음성을 해서 우리 막 그래가지고 절도하고 막 머리에 피가 나오도록 절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참회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원을 망축을 해요. 생축하고 망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연우원 그러한 뒤에 연우원이 바로 그런 뒤에거든요. 그죠? 원합니다. 뭐를? 항사법계 무량불자들이 동류화장 장음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극락하고 그 다음에 한경 좀 할게요 이 말 아니에요. 축원이 그죠? 처음부터 한경 축원부터 해보면 어때요? 다 도망가보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한경 입법개품 보안장에 보면서 제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중생들에게 의식주를 베풀 때는 충분하게 그리고 고준한 법을 설할 때는 알맞게. 그래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 지금. 법을 설할 때는 조금만. 그러니까 법복의 장자편의 입법개품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십층집에 살아요. 법복의 장자가 문은 8개고 문 8개라고 하는 건 8정도고 10층은 이제 십바라밀을 상징하는 것인데 제1층에는 뭘 배포하겠어요? 음식.
먹고 살아야 돼. 제일 꼭대기 10층에는 뭐가 있겠어요? 열에. 모든 부처님이 모여 계신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경을 읽을 때 그런 의미를 알고 이치를 알고 읽으면 막 재미가 있는 거라. 자, 어쨌든지, 그 다음, 오늘 뭐 시간은 한정됐고, 두 가지 행이 아주 끊어졌다. 두 가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와 열반이, 생멸법과 불생불멸이 다 끊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모양 없는 법을 통달했다. 무상법을 통달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빨리빨리만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머무르시는데 머무셨다. 부처님은 어떻게 머무셨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이무소득으로 아무 조건 없이 머무셨다. 부처님의 평등을 얻으셨다. 부처님이 삼세열애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그대여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알고 싶으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간해봐라. 법계의 성품이 어떻으냐? 법계의 성품은 무자성이더라.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이더라. 법계의 성품은 본래 없더라. 간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 할 때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로서 관찰해 보니까 조견하니까 오니 개공이라.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 색수상 행식이 전부 공이더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공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공적 시색이더라. 꿈과 같이 한가 같은 지혜로 흑개비 같은 지혜와 흑개비 같은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함이 없이 제도하고 살다 가신다.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이 머무르시는 데고 평등을 얻으신 데고 장애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마음이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더냐? 염도 영궁 무념처라. 염도 생각하고 생각해서 염불하다가 생각이 뚝 끊어져서 산매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궁 무념처에 이르고 나니까 산도 다 하고 물도 다 하고 가니까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내 본래 면목이 본래 무일물의 경계가 확 드러나버리더라. 그래서 장애 없는 곳에 그때는 이제 바람이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가고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무예자재한 정신세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외도가 가히 법을 굴릴 수 없다. 사자 부처님의 이름을 또 사자후라고 하는데 야간이 여우 쪽제비가 백년을 사자 뒤 꽁무니를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사자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의 심보를 바꿔야 된다. 쪽제비가 뭐 따라다닌다고 지가 사자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지는 못한다. 그 사자 새끼는 사자 어미의 소리를 들으면은 환경 들으면 내 모습이구나 하고 이랬지만은 쪽제비 여우 같은 사람이 하안경 법문을 사자후를 들으면은 뇌가 찢어져 버린다. 외도가 법을 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행하는 바가 또 걸림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겁나는 게 없거든.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시며 삼세를 두루 다 보시었습니다. 그 다음에 40가지 질문 있죠. 이와 같이 이제 1회차 설법에서 40가지 질문을 우리는 신이라 하고 2회차부터 7회차까지 법문을 하는 걸 40가지 질문이 펼쳐지는데 그걸 또 신해 할 때 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그 8회차에서 200가지 질문이 있어지는데 그때는 행이라 하고 마지막에 입법개품에서는 60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걸 정이라고 하죠. 신해 행정이라 해요. 그 해 가운데 또 신의 행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있는가 하는 건 그 40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이제 사천하에서 10가지의 열의 명호라고 있습니다. 거기 밑으로 단으로 그때의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모든 보살 대중들을 두루 관찰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불자들이여 시방세계의 일체 부처님들이 모든 중생의 조화한가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아시고 경하는 바에 따라 법을 설하여 조복하시며 이와 같이 법계와 허공계까지 또 하치하시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여래가 이 사천하에서 혹은 이름이 일체의성이며 혹은 이름이 원만울이며 혹은 이름이 사자후며 혹은 이름이 서가모니며 혹은 이름이 제칠선이며 혹은 이름이 비로자나이며 혹은 이름이 구탐시며 혹은 이름이 대사문이며 혹은 이름이 최성이며 혹은 이름이 도사이시니 이와 같은 이름이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2회차에 1회차 설법주는 각 회차마다 9회차 설법주가 있어요. 1회차는 보현보살, 2회차는 문수보살, 3회차는 법회보살, 4회차는 공덕님, 5회차는 금강당, 6회차는 금강장, 7회차는 뭐 시망보살, 보현보살, 뭐 또 부처님까지, 8회차는 보현보살, 9회차는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전부 설법주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품은 2회차니까 누구예요? 문수보살이라고 해요. 1회차 설법 어제까지는 누구였어요? 보현보살이었죠.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하왕경의 맏아들이고 문수보살이 소남이라 작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청사자들을 타고 다니시고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센보살은 연꽃 타고 다니시고 저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자, 그러면 그 청사자를 타고 다니는 것은 그 진짜 사자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의미를 파악. 청사자를 타고 하는 사자는 굉장히 빠르고 용맹하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번뇌를 사자처럼 물고 떠다본다 이거. 그것이 이제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은 저 소나무에 비유하면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씨앗. 저기 통도사 오면 우리 낙낙장속 두 아름 세 아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큰 저 무풍한속에 오면 두 아름 되는 소나무 많잖아요. 그 씨앗 하나로 된 거예요. 그것이 근본질을 상징하는 문수보살이고 씨앗이 그거 번뇌에 찌달려가 병들면 낙낙장속이 될 수가 없어요. 낙낙장속으로 나무가 큰 모습이 보이는 것은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출발점이고 보현보살은 종착역 이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하원경에는 삼성이 있는데 문수보살, 보현보살, 비로자나를 하음 삼성 원융이라 그래요. 이 세 분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저 소나무가 가만 보니까 솔씨였잖아요. 보현보살이 가만 쳐다보니까 문수보살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이사명년 무분별이라고 이치는 문수보살이고 현실은 보현보살이에요. 이사가 명년에서 구분할 수 없어서 무분별이 되니까 그분을 누구라 하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안에 지혜롭게 이치로도 충분히 파악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자비롭게 바라밀행도 충분히 실속 있게 해야 보현보살이 돼야 그분이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통도사는 왜 이렇게 45분씩 시간을 이렇게 짧게 해놨노?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법상에서 하루 종일 아니고 환경을 이렇게 전체를 한번 설명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오래 했는 게 한 군데 앉아가지고 4시간 23분. 무슨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이름을 띄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혹은 이름이 일체어성이다. 일체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진다 이래 했잖아요. 일체어성이란 이걸 인도 말로는 일체의 모든 뜻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말은 시따르타라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부처님이 누구냐? 시따르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의 뜻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진다. 또 이름이 원만월이다. 또 이름이 환한 보름달이다. 그렇게 초생달도 보름달, 반달도 보름달, 보름달도 우리 무풍한송의 원만월이라, 무풍한솔의 일륜월이라, 다리 하나 뜯는데 망고강명의 장불멸이라, 천년만년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이더라. 중생이 업보 따라가 초생달처럼 되기도 하고 보름달처럼 되기도 하고 반달처럼 되기도 하지만 저 달은 한 번도 찌그러진 적이 없고 그 언제나 무슨 달? 보름달. 그래서 통도사 하암살림 오시는 분들쯤 되면 역부여시 상설법이라
부처님이 항상 법을 설하고 계신다 하는 것처럼 육문이 상방 자근강 하는 것처럼 아니비 설세니가 항상 이것이 마음 아니고 뭐겠노, 진실 아니면 뭐겠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지저분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마다 이것은 내가 망상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해와 손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괴롭고 즐거운 것이 어딨노,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다가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 법문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끊진 거예요. 옷 한 벌을 끊제 산소. 아이. 자, 그다음에 혹은 어떤 이름은 사자후다. 사자후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사자후다 이거. 혹은 또 이름이 스가모니요, 혹은 제7선이요, 혹은 비로자나며. 그러니까 어제 어떤 그 개원 부패 간데 아미타불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사회자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까 모신 부처님은 스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제가 빈 것이 웃었습니다. 스가모니가 바로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이 바로 스가모니고 스가모니가 바로 비로자나고 비로자나가 바로 아미타불이 다 똑같아요. 중생이 병을 나서야 되면은 해가 달이 동쪽에서 뜨가 오르는 것처럼 동방약사 유리강 여래고 유리할 때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니까 해가 꼴가닥 넘어가는 것처럼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 그래 이름이 붙는 겁니다. 부처님이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무명무상 절일체 부처님 이름 없어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사성제 법문이 어디 있겠어요? 인가가 없어요. 그러나 중생을 근기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성제 법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고타마, 고타마 시따르타라 하죠? 구담시라고 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아 스가모니 부처님을 비로자나 하고 아미타불이라 하고 그 원만월이라 하고 사자후라고 이렇게 다 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는 보광명이라는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변조광명, 보광명, 대광명, 광대한 광명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의 명호품은 뭐 법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무슨 품이에요? 사성제품이 있죠. 예? 사성제품 하면 또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왜노? 보현행원품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가 하안경이 남아있는 것이 60하안경, 80하안경, 40하안경, 티벳 하안경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경이 지금 우리가 대장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60하안경을 잘 요약해놓은 내용은 우리나라 의상대사의 법성계가 있어요. 그리고 80하안경은 하안경 약창계가 있어요. 용소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하는 대목이 있죠. 80건 하안경, 40건 하안경을 입법계품의 제일 마지막 품이 뭐냐라면 보현 행원품입니다. 그래서 하안경의 주된 사상을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영가를 천도시키고 내 자신을 이고등락할 수 있는 세계로 몰아가는 것은 그 하안경 법문 듣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완전 기준점이 서야 되거든요. 못된 심보를 가지고 무슨 그 저 영가 천도하다 보면 가다가도 돌아와 보겠다. 그죠? 가다가도 벼랑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전달해 드렸던 게 뭡니까? 전소 선언. 어쩌든지 웃어야 된다. 남에게 절대 막말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대목 해봅시다. 착한 사람이 참는다. 열애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출연하시려면 열애 출연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현행품이라고 있어요. 보현행급 열애 출하죠. 보현행품의 그 49권인데 거기 나오는 주된 사상이 뭐냐라면 화내지 말아라. 저는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화 안 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원래 저는 수요일에 아니면 강의나 법문 안 합니다. 하목의 중간에. 물처럼 유연하게. 자, 보현 행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품은 여러분들 보현 행원품 꼭 읽어보십시오. 제 아홉 번째 황순 중생편입니다. 황순 중생편.
거기에 보면 우리 아까 노전 선생님께서 이렇게 축원하셨습니다. 청사할 때 어제 병고 위장양의 의실도자식이 정노암야중 휘작광명 의빈궁자 영득복작 평등요익 일체중생 아까 들어보셨죠? 그 대목이 어디 나옵니까? 보현행원품 항순 중생편에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어지며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이롭게 하는을 말하느니라. 이 대목이 아까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함경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49절을 지내든지 사시마제를 올리든지. 에?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걸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살이 만약 중생들을 수순하게 되면은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만약 중생들을 존중하여 섬기면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만약 중생들을 기쁘게 하면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쭉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노리끼리 하게 끊었죠.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중생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함경의 핵심은 뭐냐? 중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회를 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중생 때문에. 오늘 국수 삶는 것도 누구 때문에? 중생 때문에. 밭을 매도 중생 때문에. 고기를 잡아도 중생 때문에. 저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도 중생 때문에. 촛불을 하나 깨도 뭐 때문에? 중생 때문에. 자타일시 성불도. 이 사상이 한경을 다 읽기 힘드시면 보현 행원품이 80권 한경을 농축해서 액기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걸 더 줄이면은 항순 중생편이에요. 그 대반야경 600권 대반야경 4처 16회 264품을 쭉 줄여내면 260넉자로 되어 있는 반야신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진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은계공도 하는 대목 있죠. 600권을 쫙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고 하안경 80권을 쫙 압축해 놓은 것이 보현 행원품이고 더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항순 중생편이에요.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열애명원품 사성제품인데 보현 행원품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없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막 피가 빨리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없고 막 쫓기는 쫓기고 마치 어떠냐라면 이게 일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에는 참을 이고 아는 덩어리 입혀가지고 가는데 논두렁은 무너지고 아는 흘러내리고 급하니 지금 법문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 중생이 뿌리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를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려서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중생 없이는 우리가 성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이 내내 좀 못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다독거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겠지만 이를 악물고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인데 막말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죠.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숙이 등익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언제가 6시에 내 고향인가 이거 보다가 창원편인가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창원이 아니고 어디 창령. 창령에 가면 우포늪이라고 아주 큰 늪이 있죠. 거기에서 논고동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채취하셔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파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이고 함경을 잘잘잘잘 설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저분이 함경이네. 저는 어떤 데는 보면 아침에도 어떤 데 운문사 강의하면 하안경하고 점심 때도 하안경하고 저녁에도 어디 하안경 하루에 어떤 하안경 세 번씩 강의해야 될 때가 많아요. 수요일 날 하안경 요즘도 세 번씩 늘 강의를 하는데 세 번씩 강의하는 강사 보다가 그 할머니가
경제 환경을 잘 설하시는 거라 깜짝 놀랐어요. 그 이빨도 이렇게 저처럼 몇 개 빠진 이빨에 웃으시면서 천진 미소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여가 생금자입니다. 여수 생금이라 맑은 물에 금이 나오듯이 여기가 생금장이라 생금장이란 말 한경에 나오거든요. 한경을 한금장이라 하고 진금장이라 하고 보장처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경을 알아야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부처님께서 부자인 줄 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금장을 어떻게 알지? 우리 허공장, 무진장, 지장보살도 한경 입법개품이 나오죠. 땅에 보석이 많이 묻혔다고 지장보살이고 허공에 가득 찼다고 그 저기 허공장이고 너무 너무 많다고 무진장이고 우리 저기 자장율사 있는 복 저는 우리가 옛날에 그 경전을 얹어놨거든요. 요즘 경전이 없지만은 해장 보각에 그 뒤에 통사 장경각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해장이라고 하죠. 해장 우리 대웅전에 보면 용궁 해장 묘만법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해장 바다 창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생금장이라 금이 생산되는 창고다. 우퍼 높이. 당신은 뭐 농사도 아니지 고동 하나에 주우면서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뒤에 삶의 처지가 얼핏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데도 인생을 달관하면서 저렇게 사시니까 참 황금밭을 가지고 계시구나. 오늘 또 내가 못된 소갈 딱지만 딱 곤친다 하면은 전소선언 먼저 미소 띄워주고 먼저 내가 하를 풀고 말을 건네주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생금장, 진금장, 황금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팔 한번 이렇게 잘 걷어보세요. 좀 이렇게 팔 한번 걷어보세요. 이렇게 구부리시면 이 줄이 있죠. 이 줄이 있는 분들은 전생에 거지 깡통 차고 댕기는 줄이라 이해하신 분 있잖아요. 그 진한 분은 거지 왕초예요. 거지 왕초. 제처럼 이 줄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 황금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 줄이 있는 분들은 거지 깡통이 아직 업장이 소멸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줄 있는 분들은 특히 남인데 막말하면 안 돼요. 예? 자, 오늘은 우리끼리 이렇게 아름답게 웃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의 미소가 우리의 웃음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또 우리 후대까지 먼저 해서 이 하암 해상이 영원히 이어져서 짧게는 이제 코로나부터 극복하고 조금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극복돼가지고 각각 인인이 마음의 생금장 진짜 보배 창고를 다 가지고 아름답게 이고 등락 고통을 여의고 이 일체고 덕 열반락이라 열반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일자 하암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